인력에 의한 경제 건설을 더욱 서둘려야 하겠습니다. 땀 흘려 이룩한 국민의 것입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껴라. 뜨뜻하고 활기 있게 사는 사회. 노력하면은 쨍하고 햇들랑 돌아온단다. 쨍하고 햇들랑 돌아온단다.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이 알뜰살뜰 허리띠 졸라매면 정말 해뜰 날이 오는 걸까요? 1990년 5월 PD수첩 첫 편은 이 전셋값 몇백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신 분들의 서러운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흘렀습니다. 그야말로 돈이 원수 같았을 사람들에게 해뜰 날이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그 사이에 부자가 됐을지도 모르는 분들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었던 걸까요? PD수첩 700회 특집 제2편 오늘은 이 누군가에게는 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한인,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이죠. 이걸 처음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시민정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최근 한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네. 지난 9월 27일 새벽 4시경 서울 물레동 영일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시장 야채 가게로 일을 나가던 30대 주부가 영업용 택시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것은 사고 목격자들의 행동 때문이었다. 이때 신도림동 방면에서 달려오던 택시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박씨를 들이받았고 문제는 돈이었다. 택시에 치인 박씨의 손가방에서 700여만 원의 현금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차에 치여 쓰러진 박씨에게가 아니라 돈에 몰려들었다. 사고 소리를 듣고 뒤늦게 뛰어나온 시장 상인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돈 주는 분 보고 있죠.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쓰러졌으니 좀 택시에 싣고 병원으로 좀 가자고 얘기했더니요. 그분도 하는 소리 뭐냐면은 일어나서 보더니 아줌마가 쓰러졌네요 하고 다시 돈을 줍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무슨 얘기 하지도 않고요. 목격자들이 흩어진 돈을 줍는 사이 박씨를 친 택시는 그대로 도주했다. 택시 번호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씨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야속한 건 그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필 그 바닥에 흩어졌던 돈인가. PD수첩은 700회 특집을 맞아 전국 30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부모의 능력, 학벌,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라는 답에 이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은 것은 바로 돈이었다. 점점 더 돈의 위력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 한 장이라도 더 갖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기도 쉽지 않다. 때로 그 마음이 약해진 누군가는 특별한 방법으로 돈을 수중에 넣었다. 돈을 자체 제작했던 것이다. 컬러 복사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위조 지폐범들은 돈을 직접 그렸다. 그 수고가 눈물겹지만 그들은 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졌다. 부자는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28.3%의 사람들이 부동산 등의 투자 성공을 꼽았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등난을 정리해 하나의 거대한 혼맥도를 완성했습니다. 삼성의 3세 이재용 씨 역시 대상그룹의 딸과 결혼하면서 재벌과 재벌 간의 혼사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결혼은 각각 영호남 대표 기업인 미원과 미풍 전쟁으로 유명한 삼성과 그런 부자 부모를 두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선 돈 버는 비법이 담긴 책이 한창 인기다. 책을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돈에 관심이 있어서요. 왜 돈에 관심이 있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책들을 섭렵하면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돈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주장하는 책에서 돈 맛을 알아야 한다는 책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런데 집값이 국민들을 한창 언짢게 하는 지금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을 설파하는 책들이 연일 상종가다. 부동산으로 10년 만에 10억을 좋으세요. 벌었다는 권선영 씨. 돈이 무서우세요. 돈이 고마우세요. 내가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진 꿈을 도와주니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벌려면 돈 많은 부모나 돈 잘 버는 신랑이나 뭐 로또에 당첨되는 것밖에 없다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치도록 저는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연구한 결과 그녀가 택한 것이 부동산이라고 했다. 성공 비법을 담아 책까지 낸 그녀를 사람들은 부러워한다. 부동산에 일찍 눈뜨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집은 보금자리라는 따뜻한 이름으로 불린다. 그런 집이 어쩌다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돈 굴리는 최고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공공연히 강남 볼페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거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1년 동안 10억을 벌었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일주일 전. 지난주 분당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현장에는 분양을 받으려는 행렬이 꼬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서 있습니다. 저희는 모르겠어 처음 왔는데요. 예. 남들이 한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로또 복권대는 치고 해보려고 왔어요. 로또 하나. 2천 원짜리 로또나 2천만 원짜리 로또나 지금 거의 당첨될 확률도 그렇고 되는 대박도 그렇고 둘 중에 하나니까요. 전 국민이 투기에 나섰다는 말이 참여정부도 어느 정부 못지않게 많은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돈을 번 셈이 되고 말았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강남 집값의 고공행진은 멈출 줄을 모른다. 몇 시에 나오셨어요? 예. 네. 2시 반에요? 지금 2시간 넘게 기다리셨어요? 여기 무슨 일 주로 하세요, 어머님은? 상추 따고 뭐 시금치 따고 파이도 캐고 뭐 다 해요. 요새는 그거 하지 뭐. 파이만 해야지 상추는 지금 뭐 값이 너무 싸가지고. 상추 따시면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세요, 일은? 12시간. 12시간? 13시간. 꼬바. 야.
뭐 안 나오면 이거 나오니까 안 나오면 뭐 먹고 사지 못해 할 수 없지 뭐 아프다 하고 이거 꼬부랑 할머니들도 다 다니잖아 다리를 들어가면 되잖아 다리가 아파가지고 내서 아들이 있긴 있는데 아들이 아파 들어놓지 뭐 자식들이 저들도 못 사는데 돈 달라고 손 너무 원내미지 늙으면서 돈 있어야 돼. 늙으면 돈 있어야 돼. 늙을수록 돈 없이 깎고 사람도 아니다. 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어. 좀 이렇게 목표랄까 뭐 좀 희망이랄까 이런 거 있으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뭐라? 꿈이 있으세요? 꿈. 꿈이서 우리는 먹고 사는 게 꿈이지 뭐예요. 그저 먹고 살면 꿈이에요. 할머니들 먹고 살기 그게 제일 바쁘지. 집세 줘야지, 전기세 줘야지, 가스비 줘야지. 요새 이제 겨울 되면 될까 하지. 그게 바쁘지. 영국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 베컴이 아이들을 태우고 다닌다는 유모차가 있다. 2002년 300만 원대의 유모차가 한국에 첫 선을 보였다. 올해 그 유모차 회사의 임원이 방한했다. 그는 한국 어머니들이 명품 유모차의 최대 고객이라며 감사해했다. 최근 넉넉한 형편의 엄마들 사이에서는 유모차계의 벤츠라고 불린다는 또 다른 유모차가 한창 화제다. 백화점의 보석 매장에서도 유아용품이 팔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흰 장갑을 낀 직원이 조심스럽게 들고 온 것은 딸랑이였다. 모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복 매장에선 단골 고객이라는 한 여성이 옷값을 지불하고 있었다. 아이에게 맞는 크기가 없는 한 벌을 따로 예약까지 한 이 여성이 지불한 옷값이 만만치 않다. 얼마치요? 이게 이 손님이 지금 깨졌죠. 어마어마하죠. 어제도 40만 원도 그저께도 그 정도 오는 거죠. 항상 저희 옷만 있어요. 다른 옷은 안 입어서 못 입어요. 저희 옷을 입혀서 나가면 다 난리인데 다른 데 거는 아니죠. 가지도 않아요. 부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물었다. 36.1%의 사람들이 긍정적이라고 했고 부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55.8%였다. 왜 우리나라에선 부자들이 온전히 존경받지 못하는가. 이날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은 860명. 그러나 군대 가는 아들을, 손주를, 또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나온 이들로 연병장 스탠드는 입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려 2년의 시간. 그중 훈련이 있을 앞으로 6주 동안은 짧은 전화 통화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0년 고이 기른 아들을 군에 보내는 엄마는 끝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군복무는 마치 불침번처럼 아버지와 그 자식들이 서로 순서를 정하여 서로를 지켜주는 남아들끼리의 약속 이행인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신성한 국가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국적을 이탈시키는 데 드는 서류 비용은 단돈 만 원이었다. 그들은 나름의 이유와 논리로 항변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나한테 갖고 있는 조건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배 아픈 그런 그 뭐야 꼬투리일 뿐이죠. 한 해 평균 18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 21세.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소중한 시절입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에 이 자리에 모인 젊은이들. 2005년 5월
권력과 돈으로 빠져나간 신의 아들들의 자리를 우리의 보통 청년들이 묵묵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나라, 탈세공화국. 월급쟁이는 국세청의 봉인가? 세금 내역은 와이프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거라, 주식이세요. 각자 경기도 올리면 불구하고 세금은 뜻하긴 해. 그리고 나는 많이 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벌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이상한 나라. 피디점, 사회지도점, 그들만의 탈세 내역서,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의원입니다. 3층과 4층을 연결한 400평형의 공간에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병원을 꾸몄습니다. 병원이라기보다는 고급 카페나 다름없는 쾌적한 분위기입니다. 소수의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고가에 제공한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원장 수위의 외제 승용차 가격은 1억 원. 이 원장의 주소지에 가봤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100여 평형 고급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물로 나온 같은 평형의 빌라입니다. 한 달 관리비만 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장은 지난해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 사실은 마트레드가 상당히 싫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난 2년간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전문직 개인사업장 대표가 2천여 명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거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루하는 행태들이 만연해 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진짜 억울해요. 봉급쟁이 입장에서 보면 소득의 100%에 대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이 봉급쟁이가 뭐 면세점 빼고도 몇 백만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꽤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나 전문가나 재벌 진짜로 세금을 제대로 내서 그 돈으로 정말 우리 사회에 돈이 없는 사람들의 윗목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이런 돈으로 써야 되는데 이 돈들이 이제 탈세를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걷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창업주에게서 아들에게 그리고 다시 손자에게로 이어지는 형제의 차례. 삼성처럼 우리나라의 최대 재벌이 2세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3세까지 언론사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다는데 언론사 내부가 공권적인 그런 소유구조 속에 있다는 거죠. 떡값 검사 실명 공개 파문. 숙도하고 주임료들하고 김상이 들어가 있더라도 내가 만날 테니까 500 정도 따로 엑스트라로 하자. 고수천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떡값은 지금도 삼성그룹은 X파일 파문 등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8천억 원을 사회에 헌납했다. 국감증인 채택 역시 최근 국정감사에선 이건희 회장의 지난해 국회 불출석에 대한 고발건이 부결됐다. 올해 증인 채택 안건도 부결됐다. 기업인들을 불러서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하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 또 재경위원회에 참담한 위신을 감안해서 신청한 증인 모두를 철회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1조 원 헌납 계획을 발표했다.
부자의 미덕이라는 기부가 어쩌다 우리 사회에선 면죄부가 됐냐는 쓴소리가 나왔다. 최대 베스트셀러였던 마시멜로 이야기. 그러더니 최근에 한 아나운서도 8천여만 원을 기부했다. 1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의 대리 번역으로 말썽이 난 이후의 헌납이었다. PD수첩은 지난주까지 꼭 700번 방송됐습니다. 그 700편의 PD수첩은 지난 16년간 서민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선량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분노케 하고 또 피눈물 나게 했던 주범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둘러싼 사건과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이쪽에는 PD수첩에 소개됐던 돈들 중에서 큰 액수의 돈 1위부터 7위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들을 보니 착하게 쓰인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97년에 방송된 미국의 부는 한인 도박 열풍편에 역대 7번째로 큰 돈의 액수가 나옵니다. 큰 돈이래 놓고 2억 5천만 원이어서 좀 실망하셨습니까? 그렇지만 내용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뉴욕에서 애틀랜틱 시티로 가는 길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로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차량이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등에서 2시간 남짓 걸리는 이곳은 늘 한국인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선 도박으로 인한 이혼, 별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그 돈이 뭐 지금 얼마나 됐는데 한 액수를 대충 밝혀 주실 수 있어요? 30만 불 조금 안 됐으니까 원화로 따지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보통 사람들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돈 2억 5천만 원을 이 학생은 도박으로 날려버렸습니다. 큰 돈 6위는 아마 이 제목을 보시면 짐작하실 텐데요. 10억, 불과 1년 만에 강남 아파트값이 최고 이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은 이 낙찰계라는 게 거의 사라진 것 같지요. 큰돈 순위 다섯 번째는 낙찰계 계주들이 먹고 튄 돈입니다. 192억 원. 정말 많이도 해먹었군요. 이게 다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난 시방 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시방 대체 한 대 남의 집에서 셋방도 시방 없이 된 셈이요. 치가 떨려가지고 너무너무 분하고 난 그 안 못 받으면 사촌 없어. 자신이 그동안 낸 갯돈만 2,700만 원 정도이고 탈돈이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구멍가게에서 근근히 모은 돈을 전부 날리는 셈입니다. 피땀 흘린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이런 사건들, 제발 이제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돈, 큰 손 하면 이분이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214회를 비롯해서 이분의 돈에 대해서 무려 4번이나 방송을 했었는데 9,500억 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거둬들였다는 통치자금이 큰돈 순위 4위입니다. 542회 PD수첩은 29만 원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재산을 추적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10대 손자 손녀 명의의 억대 부동산까지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 당시 추징금 1,790억 원이 미납된 상태였지요. 쳐다보기도 힘든 이 돈을 29만 원만 남기고 다 쓰셨다니. 그랬다면 그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만은 이 국민들 중에 정작 그 말을 믿는 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자기 자신에게 판매를 해도 도둑이 생기라. 저는 이 사람을 보면 외모가 참 출중하다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큰돈 순위 3위. 1조 2천억 원입니다. 이 지난 한 해 주수도 회장이 운영하는 다단계 판매 회사가 올린 매출액인데요. 그 주수도 회장이 월요일 날 특강을 하고 토요일 날 특강을 해요. 그럼 그때 다 모이거든. 그러면 그 마케팅에 대해서 막 또 환상적으로 풀어요. 아 그냥 아까 얘기했던 쪽쪽쪽쪽쪽쪽 하면 그냥 통장에 돈이 막 쭉쭉쭉쭉 들어오는 것처럼 막. 돈 먹고 돈 먹는 사기인가? 속속히 드러나는 피해 실상. 아버지 자살하고 어머니 아버지 태어났어요. 제2위의 충격적 회계 보고서. 당장 현금 받을 수 있는 돈이 5억밖에 없는 회사. PD수첩이 그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과연 희대의 사기꾼인지 다단계 영업의 귀재인지 이제 곧 밝혀지겠지요. 큰 액수의 돈, 그 2위는 4조 7천억 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쓴 접대비입니다. 이 중 1조 8천억 원을 골프장, 룸살롱 등에서 썼다고 합니다. 이 올해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 예산이 216억 원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역대 PD수첩 700편의 방송 내용에서 찾아낸 큰돈 순위 제1위입니다. 458조 원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는 빚입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불어났나 보니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2천만 원 들고 8천만 원 시달리니까 6천만 원 대출 받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계속 이자만 갖고 있던 상황이고. 공짜로 들어간 사람이다. 어떻게? 용자만 안고.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매 열풍. 그 뒤에 감춰진 또 하나의 위험. 458조 원의 빚잔치, 그 해법을 PD수첩에서 찾아봅니다. 전문가들은 가계 빚 대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절대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모현 PD, 이모현 PD가 소개해 줄 돈의 액수는 좀 적은 것들이라면서요? 예, 이쪽에는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예, 순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역대 PD수첩에 소개된 적은 돈 액수 7위는 바로 이 500만 원입니다. 2004년 4월에 방송된 당신들의 아파트를 위하여는 재개발의 그늘에 가린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토지수용법 제77조, 행정대지획법 제2조 및 동포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 한 번 잠겨있는 집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이번에는 놀란 여자아이가 동생의 기저귀를 챙겨 들고 나옵니다. 500만 원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그 걱정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도 그렇게 정해갖고 500으로 나왔는데 뭐. 이 500여만 원을 받고 몇십 년 살던 집에서 끌려나와야 했던 사람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아기 엄마의 절규를 잊지 못했습니다. 적은 돈 그 여섯 번째 사연은 26만 원입니다. 2001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 국가보조금이 26만 원이었습니다. 누가 뭔지 모르겠다. 뇌성마비 장애인 옥난 씨에게 그 26만 원은 병원비와 약값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습니다.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반납을 하는 거고요. 26만 원으로 살아보라고 절규했던 최옥난 씨. 그녀는 끝내 지난 2002년 3월 26일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수업료 못 내는 아이들 편에 그 수업료가 적은 돈 순위 5위입니다. 이 한 달에 10만 원인 수업료를 못 내서 선생님께 혼나고 벌서는 학생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어린 나이에 벌써 어른들의 가난과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겠다는 엄마들이 버는 돈이 4위입니다. 이 2만 원. 이 주부 노래방 도우미들이 받는 돈이었습니다. 주부 노래방 도우미를 급히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은 중간 모집 책은 해당 노래방 앞에 주부들을 내려다 놓고 사라졌습니다. 노래방 안에는 40대 남성 3명이 주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들이 남성들과 1시간을 보낸 뒤 받는 돈은 1인당 2만 원. 유흥과 쾌락을 위해 노래방으로 나온 주부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도우미들 대부분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었습니다. 돈은 왜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아들 옷이라고 적어놨어요, 돈으로. 아들 옷이라고요? 네. 그렇게 어려운 엄마의 아이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준 도시락 기억하십니까? 이 2,500원짜리 도시락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군산 지역 아이들에게 배달되었던 일명 건빵 도시락입니다. 건빵 나온다. 기억나요? 네. 며칠이었어요. 며칠이 나오고? 그날은 어땠어요? 어떻게 이상했어요? 네? 건빵은 음식이 아닌데 과자가 나왔어요. 정말 한번 그걸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관계자분들한테. 정말 내 아이가 먹는다고 하면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해주시겠는지. 그래 내가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니네가 만족하고 있어라. 이런 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2004년 7월에 방송된 벼랑 끝 빈곤층 탈출구가 없다. 거기에 지난 16년간 방송됐던 돈들 중에 가장 적은 액수 1위와 2위가 함께 있습니다. 먼저 227원의 사연입니다. 지난 5월 28일 주민 한 명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습니다. 20일 뒤 또 한 명의 주민이 투신했습니다. 이 지역 3개 아파트 단지에서 IMF 이후 무려 23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생활고가 어느 지경까지 왔는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수 예고장, 단전 예. 예고. 단전 예고장이죠. 그렇죠? 예고장. 예. 몇 식구가 사시죠 여기? 지금 다섯 식구. 저기 그러면 그 남편분은? 예. 지금 일을 하시나요? 일은 지금 이렇게 노가다를 하고 다니는데 일을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한 달에 뭐 20일이고 이렇게 놀고 계시고 이 주부의 통장에 남은 돈이 227원이었습니다. 우선 살 돈 없으면 간장으로 밥해 먹고 고추장 있으면 고추장으로 먹고 그렇게 먹고 한 그릇 모르겠지만 애기를 간장으로 밥해 먹이는 건 부모로서는 지금 도저히 그 농락도 안 되고 이 건장님은 그 집에 찍어내가지고 해요. 엄마는 그래서 엄마가 해줬어요? 그래서? 무슨 반찬? 이 가장 적은 돈 1위는 대체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10원입니다. 이 길 가다 흘려도 죽지 않는다는 천덕꾸러기 돈 10원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단수 됐나요? 네, 지금 단수 됐어요. 지금 단수 중이세요? 네. 틀으니까 안 나오던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요. 옆집 가서 물어줘서 상담을 하고 납입 약속을 하면 그 시점에서 단수 조치를 해제합니다. 수도요금을 못 낸 가정의 단수 조치에 쓰이는 것이 바로 1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지금 뭐가 떨어진 거죠? 10원짜리가 구경이 맞기 때문에. 아, 10원짜리를 거기다 막는 예, 거군요? 예, 예. 막는 겁니다. 아, 10원으로 단수를 한단 말씀이세요, 예, 10원짜리.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단돈 몇천 원, 몇만 원이 없어서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긴 채 이 밤을 넘기고 있을 것입니다. 겨울이 코앞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이 돈 뭉치들이 없는 사람들의 복지에 많이 쓰이면 됩니다. 선진국이 별거겠습니까? 그게 바로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역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꼽았다. 명예나 학력이라고 답한이도 있었고 7%가 안 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옛부터 사대부가의 묘소가 많기로 유명한 용인. 지금 그곳에 고이 잠든 전 기업체 사장의 가족을 만났다. 고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기업인 K씨였다. 1989년 그는 건강상의 큰 위기를 겪었다고 한다. 당시 내로라 하는 의료진도 뇌경색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진단과 치료차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종합병원으로 갔다. 4개월간 미국 체류 끝에 완치된 후엔 의사들을 한국에 불러 여행까지 시켜주었다고 한다. 그 치료 주실 때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비용이요? 네. 근데 제일 난감한 질문은 10만 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순수한 병원비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그러니까 체류하고 뭐 이런 비용은 더 들었죠. 그녀는 당시 아버지가 미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 있었다면 돌아가셨을 거라고 했다. K씨는 그 뒤로도 17년을 왕성하게 활동했고 지난해 89을 일기로 착고했다. 뭐 복을 받았는지 아버님이 돈이 있으셔서 아버님이 그렇게 뭐 열심히 본인이 이렇게 수술 받으시려고 열심히 벌어내셨는지 있으셔서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덕분에 어쨌든 17년이라는 세월을 저희 가족에게 아버님이 함께 더 계실 수 있게 허락을 받은 세월이니까 돈이 있어서 좋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1997년 담낭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최고의 의료진에 의해 수술받았고 곧 쾌차했다. 병원을 찾을 때마다 VIP 병동 최고 병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케이스.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단 한 번 그 병실에서 밀려난 적이 있었는데 모 재벌 총수가 입원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해마다 정기검진을 빼놓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늘 2박 3일간 특실에 입원해 받는 특별검진이었다. 2박 3일 경우에는 수술 경비 1,250만 원, 특실을 해드리고. 2박 3일 경우에는 1,250만 원. 인심이 넉넉해 지인들에게 좋은 부자로 기억되고 있다는 K씨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한다. 우리는 그가 노후에 병원비로 쓴 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봤다. 그러니까 생각 안 해봐서 사실은 정확히 비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병원 발전에 이바지하셨다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지. 농담 삼아. 누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의료 혜택을 누리는 꿈을 꾼다. 그러나 그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다가는 이는 얼마나 되는가. 따순 집에서 한번 살다 죽어서 모르겠습니다. 한낮에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가난과 열악한 주거 환경은 몇몇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초 현철이가 세상을 떴습니다. 치료만 제대로 받았다면 살릴 수도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예, 아플 때 찍어서 이래 부었어요. 안 아플 때 찍은 건 더 아주 날씬해 더 이쁜데. 그러면 아무게도 이제 병원비를 자꾸 카드를 꺾다 보니까 이제 저 아버지가 또 하고 나하고 이제 억상각상 하잖아요. 말을 다툼을 하다 보니까. 걔한테 얘기를 안 해도 언제든 걔는 내 눈치 보면 알아요. 눈치가 빨라갖고 그래갖고. 현철이는 폐결의 환자였습니다. 지금은 폐결핵으로 진단돼갖고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은 사망하지 않는 병이죠. 아들이 수술을 받던 날도 부모는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공사판으로 식당으로 일을 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살리지 못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한국 건강형평성학회의 강영호 박사. 그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소득 수준 등에 따른 건강 불평등 현황을 조사해 왔다. 그 내용이 이제 강북구의 사망 위험이 강남구보다 30% 높다라는 건데요. 소득 등급을 이렇게 50만 원 단위로 나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의 일정한 경향성 추이를 이제 연구를 해보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냐 하면 가구 소득 50만 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사망 위험은 20% 증가한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의 사고율도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학교 인근의 환경과 부모들의 관심이 영향을 미친다. 부모들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아이들의 교통사고율도 높아졌다. 어떠한 계층에서는 건강 수준을 충분히 누리는 데 반해서 어떠한 계층은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거는 무언가 잘못됐고 무언가 윤리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 보건의료계에. 죄 있어도 돈 있으면 부재! 죄 없어도 돈 없으면 유죄! 유전 무죄! 흉악한 인질범의 유죄! 주장에 왜 우리 사회가 뜨끔해했었는가. 올해 8월 한 국회의원이 기업인, 고위공직자 등 화이트칼라 범죄자 수해 현황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전체 형사사건 구속률이 87%인데 반해 고위층의 구속률은 34%에 지나지 않았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데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 듭니다. 우리가 그냥 뭐 어디 가서 가볍게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차별이 있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은 법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을 내리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은 그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기업체 대표이사와 배달원의 횡령 사건을 비교했더니 기업 대표들의 평균 횡령액이 배달원에 비해 717배가 많았지만 실형을 산 비율은 배달원이 오히려 더 높았다.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했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 회사 대표로 다시 복귀한 모 기업체 사장도 있었다. 당시 그의 변호를 담당했던 변호사를 찾아가 봤다. 법 앞에 만인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 어떻게 만인이 차가워요? 평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어권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틀리죠. 그렇잖아요. 아니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맨날 그냥 그 배움도 별로 없지. 그냥 뭐 교육도 재산도 없지.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들어가서 경과는 몇 번 있지. 이게 평등 해줍니까? 평등하지 않죠. 이상이야 평등해야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똑같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자기 능력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결과에서는 불평등이 일어나잖아요. 63만 원을 횡령하고 징역 10개월을 산 음식점 종업원 최모 씨.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그의 형에게 최 씨의 근황을 물어봤다. 그간에 혹시 동생분한테 연락이 없으셨나요? 하늘님은 연락이 있고 그이는 연락이 없었어요. 동생분이 갈 만한 곳, 짐작 가시는 곳이어서 혹시 없으세요? 글쎄, 그 뭡니까? 그 갱생보호공단인가? 그런 데나 가진 않았나? 아, 갱생보호공단이요? 그곳을 찾아가 봤지만 최 씨는 이미 3개월 전 떠났다고 했다. 그는 이곳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평생 뭐 해봐야 중국집 배달하고 피자 배달하고 노동을 해봐야 한 달에 5등 원어치리고 임금을 20일 뼈빠지게 일해봐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택시비에서 택시하고 싶겠어요. 택시도 이제 못해요 애들. 왜? 범죄인에서 인형이라고 그렇게 걸어놨잖아. 락 걸어놨잖아. 그죠? 알토 그거 통과된 거 아시죠? 예? 택시 이제 범죄돼서 택시 못하게 해놨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계속 갈수록 적응거리 떨어지니까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한 처우가 되는 거야. 여러 차례 형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최 씨를 만날 수 없었다. 그를 변호했던 국선 변호인은 그 사건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돈 때문에 뼛속까지 시렸던 IMF 위기를 우리나라는 이미 벗어났다고 한다. 과연 우리 모두가 그런다. 소리를 돌보는 것은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인 찬우의 몫인데요. 동생 어깨에서 손을 떼지 않는 모습이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양말 안 신었는데 발 안 시려워요? 네. 발 안 시려워요?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네. 얼마만큼? 언니. 아직 엄마 치마폭에서 어리광을 부릴 나이인데도 찬우는 아빠한테는 엄마가 보고 싶다는 내색조차 안 한다고 합니다.
그저 동생을 꼭 데리고 다니며 엄마가 하던 대로 세수도 해주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는 등 옆에서 떼어놓지를 않습니다. 저도 좀 죽으려고도 몇번 모았습니다. 네. 사는 그냥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이렇게 사니까. 저는 도착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가지고. 한씨는 내일이면 보육원으로 보내야 할 찬우와 소리를 데리고 평소에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던 햄버거를 사주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찬우도 제 또래 아이들과 다를 게 없고 소리는 그저 즐겁기만 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떠나보내면 언제 다시 이렇게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일 수 있을까. 어쩔 수 없는 결정이긴 했지만 한씨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이튿날 찬우와 소리를 보육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한 씨는 아침 일찍부터 갈 길을 서둘렀습니다. 아직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아이들은 소풍을 가듯 들뜬 표정들이었습니다. 한 씨는 보육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당부를 했습니다. 야, 아빠도 통화 안 돼. 전화 통화가 안 돼. 엄마도 안 되고. 여기 방이. 응? 여기 방 아닌가? 응. 여기 방이. 왜 근데 이 친구 핸드폰도 안 돼? 그러나 보육원이 가까워오자 찬우도 소리도 말이 없어졌고 한씨는 내내 창밖을 보며 눈물을 삼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십 번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노래방에다가 24시간을 맡기는 노래방이 요즘에 있더라고요. 근데 다 맡겨보려고 하니 또 경쟁력에서 너무 벅차고 뭐 제가 이렇게 밖에 돌아가면 또 뭐 벌어봤자 얼마 벌겠습니까 요즘에. 어? 학교 잘 다니고? 아빠 갈 거야. 어? 한 씨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간다 아빠. 어?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해? 빠이빠이. 자네야.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아빠를 보냈던 찬우와 소리는 아빠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한 씨는 일부러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보육원 문을 나섰습니다. 한 씨는 그때야 참았던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잘 있어야죠. 엄마 잘 있어서 좋겠다. 아빠 앞에서 애써 눈물을 보이지 않던 찬우도 아빠가 가고 나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빠가 여기 맡겨놓고 갔는데 믿진 않아요? 네. 왜요?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손을... 예?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온다.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온다 그랬어요? 아빠 그 말을 믿어요? 네. IMF 위기 직후 회사에 부도로 실직했던 한 씨는 돈 벌어 다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던 네. 그 약속을 지켰을까? 8년이 흘렀다.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날. 그러나 보육원 자리는 재개발돼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다. 보육원은 재단 자체가 없어진 지 오래였다. 아버지 한 씨도 찾을 수가 없었다. 아직은 부모의 품에서 어리광을 피울 나이. IMF 위기의 절정. 하지만 1998년 한 해에만 보육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8천여 명에 달했다. 알고 있는 듯합니다. IMF가 뭐지? 누구한테? 미국 사람한테요. 아빠 돈 없어서요. 엄마 아빠 돈 없는 거? 10살 최한이도 아빠의 사업 실패 때문에 이곳에 맡겨졌습니다. 여긴 누가 데려왔어? 아빠가 뭐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었어? 돈 벌면 길을 보려고 했어.
그게 언제쯤인데? 몰라요. 그것도 안 바라고요. 엄마 아빠가 믿진 않아요? 왜요? 키워주고 잘놔주고 아빠 엄마니까. 그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돈 벌면 다시 데려가겠다고 아이에게 약속했었다. 엄마 돌아오세요. 선재 아빠는 그 약속을 지켰을까? 선재를 찾아봤다. 8년이 지났지만 선재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고등학생이 된 선재는 지금도 그 보육시설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연락 안 되고. 서울에 있는 거는 안 돼요. 연락 안 돼요. 얼굴은 좀 나아가. 만나서 아빠가 잘 돼가지고 만나면 좋은 거고 못 돼서 만나면 또 오히려 나한테 마이너스 되니까 안 만났으면 좋겠어. 아빠가 좋은데 만나서 내가 돈을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미치겠네. 마살도 맞고 있는데. 사실 없으면 없는 게 낫지. 가난한 상태로 만나면요. 영. 아니라고 봐. 혹시 알다 아빠가 한 10억 100억 돈 모으시나? 아, 그 아끼려고 오셔야죠. 아빠 저랑 같이 살아야 하고. 바로 집 하나 사고 와서 가게 하나 차리고 딱 있네. 아, 하다못해 1억이라도 있으면 만나죠. 돈이 문제네, 돈. 네. 그리고 지난 IMF를 전후에 몇몇 재벌도 직격탄을 맞았다. 아버지에게 경영권을 승계받은 지 11개월 만에 부도를 내며 몰락했던 한라그룹의 정몽원 회장. 지난 7월 라파즈 한라시멘트 그가 주도한 무리한 과잉 투자 등이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부도 당시 부채 비율이 무려 2000%에 달했었다. 정 회장은 부실 기업주로 물러났다. 당시 한라그룹의 부채 탕감에 쓰인 공적 자금이 무려 3조 8천억 원이었다. 이후 부실 한라그룹은 부채 비율 200% 내외의 우량 회사로 재탄생했다. 그런데 부도 불과 3년 뒤 정몽원 회장의 회사 지분이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그리고 그는 한라건설 회장으로 돌아왔다. 부도 이후 정리해고된 노동자가 무려 만여 명이었지만 다시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자가 돼서 우량한 회사로 됐는데 본인이 거기에 우량한 회사의 지분을 가질 이유는 아무런 것도 없는 거죠. 그 회사가 살아나면서 정상화되는 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봐지지만은 그 부실 책임을 진 당사자인 정몽원 회장이 그 회사를 다시 운영을 하고 또 다시 또 복귀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이거는 상식선에서 법을 떠나서 이해가 안 되는 걸로 봐지고요. 그러나 부실 기업의 공적 자금은 부실 기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권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투입된 국민의 세금이다. 1997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기관 구조 조정에만 모두 168조 5천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 이 168조 5천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회수된 돈은 80조 1천억 원, 회수율은 47.5%에 불과하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됐던 은행들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들이 세금 낸 거죠. 국민들 주머니에서 사실 세금은 요즘 우리나라 세금 잘 아시지만 없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내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 주머니에서 털어간 세금으로 지금 모 은행장의 경우에 7억 5천 아니에요. 연봉이. 그리고 다 은행장들 보면 지금 이제 공적 그 돈으로 공적 자금을 써서 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의 연봉이 7억, 6억, 5억 다 그래요. 5억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장만 그런 게 아니라 임원들 다 그렇고요. 그중 한 은행은 40만 2천 달러, 우리 돈 4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해외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기도 했다. 또 38억 원에 달하는 국내 골프 회원권도 보유하고 있었다. 공적 자금이 눈먼 나라 돈으로 전락하고 만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의심이 높다. 저희가 해외에서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는 거는 반부자식 해가지고 저희가 4개인가 5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는 영업하는 데 그런 관심이 사실 영업이 안 됩니다. 요새 국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국내에서 갖고 있는 게 7개인가. 그런데 아마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업하는 조직에서 요새 골프만큼 7개 갖고 있다면 그 조직은 영업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업들, 시중은행들 골프 얼마나 치시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16년 전 PD 수첩이 처음 시작했을 그때 전셋값에 고통받던 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었다. 한 달 동안 무려 14명이나 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1990년 봄 서울의 상황입니다. 올해 36세의 정우순 씨, 남편과 세 자녀를 두고 죽은 그녀의 주민등록표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13년간의 서울 생활 동안 22번이나 이사를 해왔던 정 씨 일가. 도봉구 도봉동 산동네는 23세의 새색시 정우. 그리고 지금 뉴스는 연일 치솟고 있는 집값에 대한 보도로 숨가쁘다. 신도시 하나가 또 깜짝 발표됐고 그곳의 한 주택 전시관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대혼잡을 빚었다고 한다. 16년 전 전세값 몇백만 원이 없어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 어떻게 자식을 두고 죽을 수 있느냐고, 죽을 용기를 가지고 살면 되지 않느냐고 나무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실하고 선량하게 일하는 서민들의 의지를 꺾지 않는 사회의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요 며칠 누군가는 검단으로 향했고 누군가는 자포자기했을 것이다. 불법 많은 사람들이 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방 두 칸에서 한 칸으로, 지상에서 지하로, 도심에서 변두리로. 누구나 똑같은 크기의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회라면 이 돈과 권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크기의 꿈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눅들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 이 16년 전 PD수첩을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의 어눌함과 모자람을 질책하시면서도 이 PD수첩이 꿈꾸는 세상을 믿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시 PD수첩의 꿈과 또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지켜 난무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내 머리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나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